256기 아까제 우리 신석경 선배하고 동기입니다. 네. 동기고 또 우리하고는 참 오래됐습니다. 송파 전의 회장 가시고 지금은 그 영화 배우 감독 영화 감독 하고 있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해병 유현중입니다. 해병의 역사는 선배님들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6.25 청산되고 어려운 시기에 월남전에 참선해서 경제를 부흥한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해병은 영원합니다. 저의 그 꿈이 되고 모토가 되는 게 해병이었고 제 삶의 해병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또 하시기 아오 개인적 아오라고 종호 아오 노래 만나다 보니까 또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송중기 시 의원님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추억 만들기 여러분들과 멋진 추억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추억을 만들기 위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어머님 고향 아버지 집을 산소 제사를 절을 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추억이에요. 해병대 아름 추억을 여러분들과 저도 70이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를 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해병 같이 추억 만들겠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사랑합니다. 256기 이고요. SBS 출발 모닝 와이드 프로 담당 DJ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114분이면 자기 고참이십니다. 아, 이거 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전화 없다. 아, 그렇대요. 어디 계세요? 아, 우동주에 계시는 분. 예, 예. 그러고 선배님, 네. 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네, 네. 아까 지금 탑승하는 저 강남전의 회장, 예장이. 네. 그리고 우리, 우리 기동대장도 있고 다 하지만은. 네. 그런데 아쉽다. 선배님. 네. 전체 밴, 우리가 해병대가 전체 밴, 그 단일화가 딱 돼가지고. 네네. 한테 뭉쳐가지고. 네. 지금 해병대 전문의가 아닙니다. 아, 그러게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우리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용기와 정기를 앞세우고 자발적인 행동인데, 이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꼬챙이는 참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챙이는 뭐냐? 꼬챙이 와가지고 내 편. 꼬챙이 와가지고 내 편. 이거는, 예, 한국 가요 방송 부대표입니다. 우리 마누라예요. 아, 예. 네, 카메라 촬영 감독. 네. 저희 같이 일하는 팀장이 이번에 미스터 트롯 투어 나갑니다. 선배, 나. 그럼 뭐 좀 드셔야지. 인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 말씀하세요. 분의 회장을 제가 만든 회장을 방금 행사했는데 아, 남부! 그리고 우리 해병대 남부가 예, 예, 이거 저 해병대 명부 기정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한번 해병은 나머지 영원한 해병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병아! 영원한 해병! 화이팅! 화이팅!